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것도 기준이 없을 때 잡는 거보다 333을 나눠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위로 아래로 가는지 확인을 해서 그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잉입니다. 오래간만에 연필인물학 강좌로 찾아왔습니다.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일명 333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수 있을까? 우리 수강생 분들 아니면 우리 구독자 분들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거 있죠 자다가 갑자기 번뜩 생각나는 유레카 예. 잠자다가 생각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걸 찍은지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영상이 너무나 질이 좀안 좋아요 옛날 초창기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좋은 화질로 좀더 제가 그동안에 많이 좀 노하우가 쌓였겠죠. 그래서 좀더333 법칙을 체계화 시켜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자, 여기 모델은 어, 김태희님이시죠. 예, 서울대학교 나온 김, 김태희. 님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정말 리스펙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이렇게 어, 참고 이미지를 썼으니까 김태희님 이해해주세요. 그러면 한번 확대를 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 성형, 성형외과 같은 데 가셔도 보면은 보세요. 1대1대1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음,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3분의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3분의 1이 되느냐? 그거는 바로 미인형들만 해당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슈퍼맨 같은 남자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슈퍼맨, 미남이에요. 남자 미남이지만, 항상 코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코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김태희님, 음, 코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코가, 코, 눈썹 밑에서 코를 1로 봤을 때, 1대, 1대, 1? 하나 턱이 좀 짧네. 비교만 해보세요. 일대일대 1대 일. 1대 약간 약간 이 여기가 턱이 짧아요. 턱이 조금 짧으면은 동안 동안으로 많이 보죠. 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볼게요. 일대일대 1대 1대. 여기랑 여기랑 비슷하죠? 근데 어때요? 턱이 훨씬 크죠? 턱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비율이 조금씩 달라요. 남성은 조금 더 넓고 자 우리 김태희님은. 턱이 좀 작죠 좁죠예 네. 요런 비율 여기에서 여기 요기, 여기가 작으면 동안이 되고요 여기가 여기가 클수록 남성미가 풍기게 되죠 모든 사람의 비율이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리기 쉽게 하려면 1대1대1 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 333에서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얼굴이 이렇게 달걀형으로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머리는 머리는 뭐 여기가 뭐 이마가 벗겨진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굴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 헷갈릴 수 있으니까 머리 살짝 이렇게 밑색을 칠해주고요. 그러면 자 대부분 3분의 1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3분의 1. 2, 3. 어,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3분의 1이 됐어요. 그중에 3, 3, 3 중에서 첫 번째 3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3분의 1 나눠줬죠. 자그 다음에 또 어딜 나눠줄 거냐면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이 사람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삼삼사 법칙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나눌 거냐면요. 맨 처음에 세로를 나눠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 둘, 셋을 나눠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은 어디냐? 여기, 여기서부터 하나, 이 정도 나누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해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코를 할때 어때요? 코는 항상 콧구마 그리지 말고 밑면은 밑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코를 이렇게 밑면을 해놓고요. 자, 그럼 이 정도만 해놔도 콘지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입술, 여기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코를 이렇게 그릴 때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입술도 이렇게 나오는데 코 여기 빛이 이렇게 올 때. 윗면이라그랬죠 그리고 여기 그림자 생기고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밑면이에요 여기 그림자 생기고 그래서 요거와 마찬가지로 코에 밑면 그려주고요 윗입술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충 이렇게 입술이 보여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사은 끝냈고요 자세 번째 3은 어딜까요 세 번째 요거는 이제 요거는 자, 제가 초창기에 만들었던 333 법칙이랑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아, 해보니까 이게 더 추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추가가 된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를 결정해 줄 거예요. 자, 어떻게 해주냐. 대부분 보면요. 자, 여기. 항상 눈에서는 앞트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앞트임이. 이 앞트임이, 자, 보세요. 눈썹 밑에 보면은 1대1대1.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딱 떨어져요. 여기서. 여기서도 3분의 1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황금 비율 많이 얘기하잖아요. 황금 비율이 그리스 로마시나의 신전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얼굴에도 이 3분의 1 황금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비율이 거의 다 보면 이턱 안에 얼굴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로 3등분을 해서 구분이 되고요. 자, 여기 처음에 입술. 자, 그 다음에 어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이쯤에 오는 거예요. 대부분 눈을 그리실 때요거 간격 많이 생각 안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좁아진다, 그럼 코가 원래보다 이게 좁아진다, 원래보다 길어 보이게 느껴질 수 있고요. 원래 이 사진보다 여기가 길어진다. 그럼 어때요? 코가 짧아지고 여기가 이렇게 길어지면 또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3, 3, 3에서 이 세로, 세로 비율은 조금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벌써 333해 놓은 거다써 버렸죠. 다써 버렸는데 자, 여기 이마 눈썹 위치 정했고요. 눈썹 위치 정했고 그다음에 코 정했고 입술 정했고 눈 위치 정했고.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우리가 다 정한 거예요. 자,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느냐? 이제는 가로 폭을 정하면 되겠죠. 가로 폭. 근데 대부분 여기서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자, 우리 중앙을 한번 잡아 볼게요. 중앙. 똑같이 이렇게 중앙, 십자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렇게만 해도 눈, 코, 입이 보이는데, 이제 정확한 폭을 잡아줘야 돼요. 이 폭은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지금 세로를 정확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이 세로에 맞춰서, 이 세로에 맞춰서, 가로의 비율을 정해야 돼요. 기껏 이거, 이거, 333으로, 333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눈폭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열이면 여덟. 그냥 내 마음대로 잡으세요. 내 마음대로. 자 그럼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는 이렇게 접어놨는데 이 폭보다 이 눈폭이 작아지면 어떻게했어요 얼굴이 좁아 보이고 길어 보이겠죠? 자 반대로 반대로 이이 이 세로 비율보다 이 눈폭을 아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대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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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잡아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얼굴이 이만큼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완전 다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로를 먼저 기준 축척을 잘 잡아놨으면 그 세로에 맞춰서 가로 폭도 정해야 돼요. 3, 3, 3다 써버렸는데 중앙, 중앙에서부터 이 가로 폭을 정해야 되는데 잘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사람 얼굴이 이 눈하고 눈 사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도 코예요. 이 가로로 봤을 때. 이 눈하고 눈 사이의 폭이 이렇게 내리면 거기서부터 코가 비슷하거나 넓어져요. 자 우리 슈퍼맨 한번 볼게요. 슈퍼맨 어떤가? 슈퍼맨을 봤더니 얘가 조금 정면은 아니지만 거의 눈하고 눈 사이 있죠. 눈하고 눈 사이 안에 코가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 게 백인들은 눈하고 눈 사이보다 코가 좀 좁아요. 얘네들 코가 높고 굉장히 폭이 얇죠. 그럼 반대로 자 제가 아는 흑인 배우 네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네, 해피니스라는 영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거기서 자 보세요. 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삼삼, 삼기 배웠으니까. 이마에서부터, 어, 눈에까지 1대1대1 비슷한데, 어때요? 남자는 좀 턱이 넓다 그랬죠? 그래서 코를 기준으로 1대1대, 1대 어때요? 훨씬 커요. 입을 또좀 벌리고 있긴 하지만, 자, 그러면 눈하고 눈 사이, 여기도 코예요, 코. 눈하고 눈 사이를 이렇게 봤을 때, 어때요? 코가 훨씬 넓죠? 예. 네. 인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코가 달라요. 자, 이렇게 코가 넓어질수록, 동남아나 더운 지형에서는 이렇게 코가 넓어지고 추운 지형에서는 이렇게 코가 얇고 동양이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이거보다 코가 조금 넓으면 약간 이거보다 조금 이렇게 코가 이렇게 얇아지면 이제 좀 세련돼. 황신의 황신의 코처럼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눈하고 눈 사이에 따라서 코하고 입술까지 사이즈가 다 그리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또 333이 계속 연결이 돼요 333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 우선 이 세로, 세로 기준하는데 333을 다 써버렸어요 근데 여기다 3 3 3 3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가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333만 이렇게 딱 주입을 시켜드리고 나머지 3은 이제 아 계속 333이 계속 가는구나 자 우리 피가 들어가면서 또 많이 쓰는 게 뭐냐 기억나시죠? 수수비기 수직수평비례기울기 요거 많이 써요 자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수직 수평 비례 기울기 좀 쉽게 해야 되니까 눈하고 눈 사이를 1로 해볼게요 1로 했을 때자 하나로 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우와 기가 막히게 똥 맞아요 눈 여기 자이 가짜 눈과 진짜 눈이 있어요 진짜 눈은 뭐냐 흰자가 딱 이렇게 끝나는 부분 이게 진짜 눈이고 가짜 눈은 여기 여기 약간 이렇게 화장으로 그려진 눈 있죠 거기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1때 1. 자, 여기, 여기, 약간 쌍꺼풀 안쪽. 여기가 가짜 눈. 여기, 얘도. 자,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3등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폭을 먼저 정해도 되는데, 기왕이면 3등분을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3등분 되는 부분, 요쯤, 요쯤, 요쯤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요 정도 되는데, 이 폭을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가져 가면 될거요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자, 우리 어때요? 세로를 먼저 눈금을 다 잡아놨죠? 그러니까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로. 세로로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약간 이 턱, 턱에서 이렇게 했을 때윗 입술하고 조금 비슷하죠? 나도,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여기 턱에서 윗 입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자, 얘가 여기랑 비슷하죠? 그러면 나는, 예, 얘 하고, 얘이 순서대로 됐죠? 그럼 나는 여기서 다시, 여기를, 이렇게, 윗 입술하고 비슷한 비율이니까, 나는 이, 내네 그림에서 이윗 입술까지 비율을, 이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반대편 반대편도 또 해야 되죠 반대 어차피 정면이기 때문에 양쪽이 비슷할 거예요 자 여기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잡고 또 가져와 볼게요 네, 가져왔더니 뭐 비슷하겠죠 정면이니까 그럼 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지금은 조금 러프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제대로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나온 부분 이쯤에다가 눈썹을 잡아주면 돼요, 눈썹. 자, 여기도 조금 더 나왔죠? 비율 보시면서. 좀더 정확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중앙에서도 눈썹까지 재가지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 비슷해요. 그럼 나도 여기서 비슷하게 이렇게 재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왜이 폭을 이렇게 쟀을까? 왜냐. 아까 어때요? 여기 3등분을 했다 그랬죠?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잡아 놨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그냥 3등분만 해 주면 이렇게 3등분만 해 주면 되는 거야. 3등분. 어때요? 자, 원래 이거 눈 사이즈를 그냥 이렇게 뭐 재도 되겠지만 그냥 요거 이만큼 체크하고, 여기 이만큼 체크하고, 여기도 이만큼 체크하고, 뭐 해도 되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코가 중요하죠. 우리 여기 세로도, 여기서부터 여기 코를 중심으로 했잖아요. 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줬고요. 대부분의 이 사람하고 지금 똑같은 얼굴이라기 보다도, 일반적인 얼굴일 때 코를 중심으로 1대1대1 해줬고요. 여기서도 1대1대1 해주면은, 훨씬 그리기가 쉬운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요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 김태희님은 굉장히 이상적인 미인상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데 눈하고 눈 사이 볼게요. 굉장히 어때요? 넓죠? 넓죠? 넓으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넓어진 기준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와서. 얘 다시 와서 이렇게 잡아. 이 폼만 잡아주면 거기서 3등분을 한 다음에, 어, 여기, 여기서 눈이 좀 커졌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눈이 좀 이렇게 작아지게. 여기 이만큼 커졌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아지게. 그럼 잡아, 잡아주면 되는 거 대충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여기 어때요? 눈썹, 어때요? 여기가 좀 더, 눈두덩이 볼게요. 여기가, 여기가 쌍꺼풀이 이만큼이고요. 여기 훨씬 넓죠? 여기보다 그러면 여기보다 좀 넓은 비율을 이렇게 내가 찾아준 다음에 여기서 쌍꺼풀 위치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쌍꺼풀 위에가 더 좁죠 여기보다 그러면 나도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고 자 눈에 이렇게 앞트임 있죠 앞트임이 위치가 항상 어디 있는지 이 밑에 있잖아요 밑에 밑에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고 자 여기도 같이 이렇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올라가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살짝 뒤쪽으로 올라가자 살짝 올라가는데 어때요? 눈에 진짜 눈은 이 앞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에 똑같은 비율을 찾은 거지 눈의 사이즈를 찾은 게 아니에요. 자, 약간 올라가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 가짜 눈이 여기 중앙으로 와서 이렇게 내려가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약간 앞에 있죠? 진짜 눈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가요. 쌍꺼풀 라인. 자, 그리고 어때요? 보세요. 보시면, 눈을 이렇게 예쁘게 모양 안 만들죠? 우선은 아몬드 모양으로 각이 이렇게 살아있게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서 각으로 먼저 만들어주니요 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 코. 여기서 이만큼 들어간 부분. 이 비율 잘 보세요. 이만큼 들어갔죠? 응. 자, 이 콧대 넓어지면 아바타 코처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자, 여기 보세요. 약간, 이 눈하고 눈 사이보다 어때요? 코가 조금 나와있죠?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조금 나와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코를 수수비기. 이때 수직, 수직 이렇게 해서 조금 나오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다시. 자, 어때요? 눈썹, 눈썹 수수비기로 했더니 이 앞트임보다 조금 앞으로 나왔죠? 그럼 나는 여기서보다 조금 나오게. 자, 이렇게 해서 눈썹 하시는데 보세요. 이 끝에보다 조금 나왔는데 어때요? 조금 올라갔죠? 이만큼. 그럼 나도 여기 살짝 올리는 거야, 살짝. 그리고 눈썹의 두께, 두께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여기, 음영. 자, 중앙 정도까지 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가 음영으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이 코의 모양은 선으로 절대 만들 수 없어요. 왜냐? 덩어리기 때문에. 덩어리는 명암으로 스케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코 배웠죠? 코 항상 옆면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음. 빛이 이쪽에서 오죠?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보다 여기가 조금 더 어둡죠? 자, 이쪽 눈 보시면 약간 튀어나왔죠? 수수비기. 여기 눈썹 조금 튀어나오고, 여기는 좀 비슷하다. 그죠?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썹 위치. 이곳 수평. 수평 보니까 조금 내려왔죠 눈썹 끝이 조금 내려왔어요 내려온 거면 살짝만 자 그리고 여기 여기처럼 여기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공간 잘 보면서 보세요 공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와 있죠 그럼 나도 여기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코 모양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 여기는 살짝만 이렇게 오므려주면 돼요 콧구멍 미리 그리지 마시고요 자이 정도 됐으면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코보다 조금 나왔죠. 코보다 조금 나왔어요. 그럼 나도 이 코보다 조금 나온 부분에다가 입술의 끝을 잡아주고요. 여기 여기보다 조금 많이 나왔죠. 아, 눈동자 이쯤에 눈동자가 올것 같아요. 자, 눈동자 볼 때도 흰자 모양이 이 정도, 흰자가 이 정도 비율이 오고, 음, 여기도 이 정도 비율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흰자 비율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눈동자를 잡는 거예요. 그냥 눈동자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여기도 흰자가 한이 정도 오죠? 여기도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이제 눈동 눈동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눈동자세로 이렇게 내려보니까 입술 대충 맞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수습이 이렇게 내리니까 여기로 올것 같아요. 그러면 입술이 약간 웃고 있죠? 여기보다 약간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그러면 이 정도 느낌으로. 입술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시면, 약간, 여기가 더 길죠? 아랫 입술이 길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입술 모양을 이런 식으로만 좀 잡아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앞머리, 여기 가르마는 어떤, 어느 쪽이냐? 여기 333으로 눈을 좀 대충 해놓으니까, 어때요? 여기 맞춰서, 여기 눈동자에 맞춰서 가르마가 있고요. 가르마가 이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또 이렇게 가르마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꺾이죠 여기도 한번 이렇게 내려볼게요. 눈동자 앞쪽. 여기서 이렇게 꺾일 것이고, 자 그러면서 여기 눈 앞이 제일 이렇게 쫙 가로를 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제일 넓어요. 그죠? 제일 넓어요. 그러면 여기 폭도 한번 잡아주는 거예요. 눈에 얼굴의 폭, 제일 넓은 폭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내려봤더니. 오, 눈썹 위하고 코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눈썹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 이렇게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구독자분들 연습할 때는 조금 천천히 신중하게 한번 해보세요. 영상 멈추면서 한번 이렇게. 요게 제일 넓죠? 그럼 여기도 한번 잡아볼게요. 네, 뭐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음, 정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눈썹 위까지. 그럼 나도 여기서 눈썹 위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만큼이 이렇게. 얼굴 폭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이만큼으로. 폭이 오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오므라들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좀 오므라 보면은, 코하고 이렇게. 자, 코하고 연결되는 부분보다 귀가 조금 올라가 있죠? 여기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사람이 다 대칭은 아니에요. 그죠? 약간씩 삐뚤어져 있고. 자, 여기 끝점 이렇게 보니까 눈썹보다 조금 올라갔죠? 음. 자, 이렇게 올 것이고, 여기도, 여기도 눈썹보다 조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지금 여기 잡혀 이렇게 잡아줬죠? 그다음에 여기를 잡아줄게요. 여기 약간 좀 턱이 튀어나왔다, 그죠? 여기 이렇게 수평으로 해보니까 아랫입술보다 조금 음, 이쪽이죠? 네. 여기서 또 이렇게 올려보니까 이눈 가짜 눈이 정도 될것 같아요. 여기는 한번 목을 위치를 잡아볼게요. 목 목을 위치를 한번 이렇게 쫙 잡아보고 아랫입술보다 좀 밑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목이 나오고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 간격, 요 간격이죠. 요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여기 턱, 턱 어때요? 음. 항상 수습이기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러서 여기서 손이 이렇게 나올 거죠? 손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아유 손이 복병이네. 갑자기 손이 생겨버렸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여기, 여기 조금 내려오는데 여기로 이렇게 이 손이 갈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만 잡아줘도 어때요? 얼굴형이 대충 나왔어요. 음. 그래서 333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다. 자, 이제 머리를 볼게요. 머리를 보시면 여기, 여기 가르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머리까지. 머리까지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우와 턱보다 좀, 조금, 조금 짧아요 그죠? 그러면 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턱보다 조금 짧은데 어 요쯤 요쯤에 머리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머리는 대부분 이렇게 가르마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돼요 대부분 가르마가 여기 있으면 머리를 막 이런 식으로 속게 그리세요 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두상이 타원이니까 요걸 좀만쳐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머리 제일 여기 튀어나왔죠? 어, 눈하고 이쪽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여기도 여기도 제일 많이 튀었어요. 눈하고 이쪽. 자, 여기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다시 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재보니까 오 이만큼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좀 보실게요. 여기 여기 끝점. 여기도 잡힐 찍어줘야 돼.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쫙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만큼 나오죠? 그럼 여기를 찍어줘야 돼. 이렇게 머리 내맘대로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런 가로 폭도 어디까지 오는지 보면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돼요. 맞춰서 그래야지 얘가 비율이 맞고요. 이때는 어때요? 조금 이렇게 내려가죠? 여기도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도, 여기도 한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제 약간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잡히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 목 보이죠? 목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좀 어둠이죠, 목은?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어둠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손이 나오면 되겠죠. 자, 지금 원래는 원래는 삼선삼 똑같은 비율로 된줄 알았는데 어, 김태희 님이 약간 턱이 짧아요. 약간 동안이야. 그래서 약간 턱을 조금 더 짧게 해야 되고 자, 우선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세로 코를 중심으로 해서 1대 1대 1을 잡아 주시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 이턱 밑에서부터 1대 1대 1 이렇게 잡아 주시는데 사람마다 사이즈가 달라요. 무조건 333을 나누나는게 아니고요. 333 했을 때, 오, 이 사람은 3분의 1보다 어때요? 오, 인중이 기네? 그러면 요거 조금 내리면 되고요. 오, 이 사람은 333 했더니 이거보다 인중이 짧어 턱이 길어. 그러면 위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것도 기준이 없을 때 잡는 거보다 333을 나눠 놓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위로 아래로 가는지 확인을 해서 그리면 훨씬 더 수월하게 그릴 수 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세 번째 333은 뭐냐? 여기 위치를 잡아보는 거예요. 여기. 근데 대부분 보면은 진짜 희한해요. 나중에 다른 사진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대 1대 1 하면 대부분 맞아요. 서양인은 조금 달라요. <laughs> 얘 한번 보실게요. 자, 많이 다르죠? 보세요. 여기 눈하고 눈 굉장히 좁아요. 여기 보시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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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거의 한 5분의 1 정도 돼. 4분의 1 정도? 음. 그러면, 모든 사람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너무 좁네? 몇 분의 1일까? 이 사람은 한 5분의 1 되는 것 같아. 그럼 5분의 1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 비율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로 잡으려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여기, 여기 볼게요. 자, <laughs> 완전 차이가 나죠? 여기는 어때요? 훨씬 길어요. 1대1대 1대 반? 1, 1반. 완전 넓죠? 이렇게 찾으면 돼요. 거의 대부분. 3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 3분의 1. 거기서 3분의 1보다 올라가 있다, 내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됐죠? 여기 됐으면 이제 가로폭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가로폭은 내가, 자, 코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도 나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 3분의 1 되는 지점. 하나, 둘, 셋. 그럼 이, 이 끝에, 여기를 중앙에서부터 여기를 이렇게 재셔가지고, 자, 우리 벌써 세로 다 해놨죠? 세로 해놨으니까, 이 세로 어딘가에 탁 맞는지 보세요. 네. 여기가 맞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서 폭을 잡아주시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로가 안 돼있을 때 그냥 폭을 탁 이렇게 좁아지거나 넓어질 가능성이 적어지죠. 그럼 훨씬 더 쉽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33은 무수히 계속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그냥 333만 기억을 하실게요. 333.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어떻게 보면은 3333이다. 그죠? 요것만 기억하세요. 그거를 줄여서 333. 원래 실제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도 요거 나누는 건 되게 쉬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새로 나누는 건 쉬워 하시는데 갑자기 가루가 되면 굉장히 멘붕이 오시거든요. 근데 처음엔 좀 어려워 하시다가도 요 법칙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계속 진행을 하시면은 진짜 못 그리는 그림이 없으시고요. 나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잘 그리세요. 한 2, 3년 더 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그리셔서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새로운 333 법칙을, 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했던 333은 요게 빠졌어요. 요게 없었어요. 여기 없었는데 계속 제가 작업을 해보고, 어, 수업을 해보니까 요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3을 요걸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요, 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3333이 되는데, 자, 그냥 이해하세요. 333으로 항상 3333 그리고 수수비기 기억하시면서 인물화 그리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좋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후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저 진짜 아. <laughs> 열심히 하는구나. 아, 진짜 내가 도와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율 후원 계좌 밑에 있거든요. 그걸로도 많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강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